그것 때문에 우울한 거 아니에요? 진짜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기억이 났어요. 대표팬 아니었어요 혹시? 아니요 저는 그때 오빠 정말 죄송해요. H.O.T.랑 잭스키스랑 막 잭스키스 나이를 알아보고 정말 휘몰아칠 때 전 유익종 선생님 노래랑 조관우 선생님 노래랑 다 그런 노래만 들었어요. 근데 제가 키가 그때도 되게 컸었어가지고 맨 뒤에 앉았는데 그 왜 야간 자락실로 저희 이렇게 TV 보면서 위성방송으로 야간 아 뭔지 알아 TV 여기 다 같이 열리고 맞아, 맞아. 여기 저 높이 걸려 이렇게 보고 그래 그날 오빠들 고별 무대였대요. 고별 무대여서 난리 나는 무대인데 저희 그럼. 반 친구들이 키가 닿는 애가 그거 바꾸자고 그랬구나 너밖에 없으니까 저거 한 번만 돌려달라고 그래? 별 생각 없이 이어폰 빼고 나가서 돌리는 순간 오빠들이 무대를 하고 있는데 학생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삼박자가 딱 맞았는데 정말 타다닥 눈 감고 빡! 너희 새끼 나와! 이렇게 돼갖고 아니 이게 뭐 말할 겨를도 없이 정말 눈 감고 빡 지금 같으면 사건이 났을 거예요. 일주일 내내 맞았어요. 정말 누워가지고요? 네, 트는 채로 H.O.T. 하면 그 기억이 뭔지 알아요. 막 되게 속상했던 기억. 오빠한테 진짜, 되게 죄송하죠. 그거 알고 있었어?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했고 옛날에 그냥 틀다가 좀 맞은 적이 있다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심한 디테일하게 얘기 안 진짜 많이 맞았어. 이거 그냥 맞아 이걸로 그냥 이렇게 때렸으니까 그냥 이걸로 오사리로 이거잖아 야 진짜 에이그 야 진짜 에이그 그렇게 때리면은 양반이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야 내가 세게 때린다 했어 내가 하면서 내가 두 대 때리면서 아 멈춰야 되는데 왜냐면 아니, 배로 올 걸 아 이렇게 때렸다니까 진짜 이게 왜 나방들이 불에 오는지 알겠네 유산로로 들어간 거야 어 그러니까 나방이네